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임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모습이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오늘 더 달릴까 말까의 역할이 네.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컬러레이입니다. 네. 지난 12월 23일에 매수했는데요. 또 장중에 13% 수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10%는 넘어요, 늘. 맞습니다. 제가 네. 이제 최소 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보통 타방송은 보통 2차 매수 정도, 2차 네. 목표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달릴까 말까에서는 최소 목표가가 10%이기 때문에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 강력한 박스권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해줬어요. 이게 중국 기업주다 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이제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주고 또 차이나 포비아 현상 때문에 중국 기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소재라든지 낙폭이 워낙에 크게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어차피 중국의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최대 수혜주가 중국 기업주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시작됐고 또 금주 안에 조정 시기가 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내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색조 화장품 또 그리고 중국 기업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컬러레이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박스피 라인대 흐름을 유지하다가요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면서 매수가 대비 한 13% 이상의 수익을 지켰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은 익절가는 현재 지금 1,390원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 1,33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430원 그리고 돌파 시에 1,58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믿고 보는 김준호 매니저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컬러레이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퍼스텍 네.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일단 네.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뭐 방산 또 그리고 뭐 로봇 또 드론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도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슈린 로봇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 융합 기술 관련된 국제 과제에 선정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009년도에 스카봇을 개발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뢰 제거에 탁월한 또 스카봇을 2009년도에 개발해서 육군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되면서 오늘 좀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1,700원, 1,600원 부근대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익절가는 3,550원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종가상 3,55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대로 1차 목표가 3,800원 돌파 시에 4,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도 짜릿한 종목의 맛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략할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목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한 네. 종목 준비했습니다. 바로 헤인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인입니다. 오늘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약세권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구간도 약 1%가량 하락하면서 8,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그럼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합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헤인은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단으로 달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헤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뭐 사실 뭐 굴착기 관련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리튬 광산 관련 종목으로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SOC 투자 확대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과 리튬 이 세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충분히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외에서 많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합니다. 체크 포인트 좀 요목조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헤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정치 인물주로 좀 묶였던 종목인데요. 네. 뭐 그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헤인만의 자체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시장에서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1960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해인 상세가 이제 못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건설 기계, 또 선박용 엔진, 또 그리고 발전기, 물류 관련된 장비를 수입하고 또 그리고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캐터필라, 또 메초 등 국내외 또 이제 제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비 엔진뿐만 아니라 뭐 굴착기라든지 불도저 같은 건설 기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OC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뉴스 보도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올해 연내에 정계를 은퇴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러시아에서 나온 공식 보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11월 안에 정계를 은퇴할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지금 11개월째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요 휴전이라든지 종전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최측근이 언급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거를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11개월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젤렌스키라든지 푸틴 대통령 최측근에서 종전과 휴전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나 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침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고요. 뭐 데모라든지 서암 기계공업 같은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됐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해인이나 종목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고 또 그리고 해외 건설 업체들의 부분들을 독점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인도 충분히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지질연구원에서 지난주 한 11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질연구원장 이평규 지질연구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도 뉴스를 통해서 가져왔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광산에서 뒤져보니까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6곳 정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울진으로 올해 안에 매장량을 평가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원 빈국인데 이번에 리튬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량을 확인하고 매장이 채굴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리튬 자원 강국으로 발돋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바로 해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인데 해인 같은 경우는 경북 울진의 광산 선광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몰리브덴에서 사실상 이제 채굴했던 생산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올해 안에 매장량이 평가가 끝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해인의 주가가 큰 폭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또 방산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는 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성능 장갑차에 탑재되는 캐터필라 엔진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으로도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해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리튬 광산 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해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 매니저님 숨은 혹시 쉬고 계십니까? 아, 저 숨 좀 쉴게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고요. 네. 그만큼 또 수익률도 탄탄한 종목을 오늘 또 소개해 주십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해인 이었는데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11일 날 이제 상한가 리튬 광산 관련해서 지금 6곳에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바로 해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2차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7,25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7,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8,9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9,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저희가 공략해야 될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일단 K-컨텐츠 안에서 준비했고요. 네. K-컨텐츠 안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도 1.7% 오르면서 3,480원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릴지 궁금합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메이저님의 선택은? 네, 3화 네트워크는 조금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3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K-컨텐츠에 있어서 좀 상징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또 재작년에 K-컨텐츠의 열풍이 있었을 때도 가장 큰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이 바로 3화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년 가까운 드라마 제작 노하우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드라마 제작 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또 올해 국내 K-컨텐츠사들이 최다 제작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OTT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천천히 가자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많이 부상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또 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이 3화 콘텐츠만의 네트워크만의 콘텐츠 기업 안에서 강세를 보일 만한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3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OTT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K-컨텐츠의 위상은 뭐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 더 글로리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OTT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지금 카지노가 방영 중인데 뭐 무빙이란 드라마, 블록버스터 드라마도 방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뭐 이번 주에도 국내 교섭이라든지 국내 영화도 계속해서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컨텐츠의 신장이 계속해서 열풍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OTT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플러스, 또 그리고 삼성과 또 LG에서도 지금 TV 사업과 같이 OTT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로이스 같은 셋톱박스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일제히 지금 이제 글로벌 OTT 경쟁에 뛰어들었고 삼성전자와 또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TV 제조업체들까지도 글로벌 OTT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K-드라마 제작사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대표작은 명성황후, 또 인생은 아름다워, 제빵왕, 김탁구 등 여러 수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올해 최다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OTT 경쟁이 계속해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K-콘텐츠 드라마 제작 편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방영될 컨텐츠의 60% 이상이 K-컨텐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에서 유일하게 투자한 국가가 또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K-컨텐츠와 또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연내에도 방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3화 네트워크가 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넷플릭스와 이제 장기 계약,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대장 라인업을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1월 달에 방영된 KBS 드라마 두뇌 공조 같은 경우도 첫 방송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이제 두뇌 공조에 대한 시청률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OTT 경쟁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밥 아이거가 다시 한번 재선인되면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K-컨텐츠에 대한 어떤 이제 수주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UAE 또 사우디 계속해서 K-컨텐츠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한한령 해제까지 시장과 무관하게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3화 네트워크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계약 조건이 유연하다라는 이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겠죠. 네, 일단 뭐 3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K-컨텐츠의 큰 시세를 견인했던 종목인데 네. 뭐 차트를 조금 이제 넓게 본다고 했을 때는요. 사실 예전에 K-컨텐츠의 상승을 크게 견인했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에 네. 재작년에 큰 폭의 K-컨텐츠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부근에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3,1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000
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850원 돌파 시에 4,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공략했던 종목은 삼화 네트워크였습니다. 네. 1차 목표가가 3,850원, 2차는 4,200원까지 저희가 보고 있었고요. 1단으로 좀 천천히 달려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방송 후에 종목 이야기 더 궁금한 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됐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밤 9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 지금 최근에 뭐 메타버스 기기뿐만 아니라 또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폭 과대 섹터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다음 차례와 또 그리고 다음에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릴까 말까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성투하세요.